야, 얘들아, 얘들아. 어. 야, 성경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잖아. 어. 그렇지. 야, 근데 있지. 왜 그 꼭 새 부대에 담아야 되나? 근데 얘가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술 얘기하네, 얘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뭔가 우리가 진짜 맛있는 음료수를 새로 샀어. 근데 그거를 좀 헌 컵에 담으면 왠지 맛이 없잖아. 냄새나, 새 컵에 좀. 냄새나, 지저분하고. 그런 뜻이 아니지 않나? 아닌가? 그냥 근데 궁금한 게, 나 진짜 이거 궁금한 질문인데. 그래. 부대에다가 찌개를 담은 걸 부대찌개라 그러는 건가? 아, 야, 부대찌개 먹고 싶다. 야, 끝나고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 그러지. 야, 그건 근데 어느 부대 나왔니라? 어디서 됐어? 아, 근데 왜 그래, 진짜. 어이없다, 오늘. 그래. 아이고. 부대찌개? 네. 맛있지 않아요? 부대 담은 찌개. 새술은 새부대찌개. 네. 아, 그 진짜로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그 얘기는 몰라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그 뭐냐 그러면. 네. 그 고양이인가요? 뭐 아, 돼지인가? 코만 있으면 돼지인데. 돼지 양이에요. 돼지. 양 가죽. 돼지요? 아, 가죽? 네. 어. 이게 부대예요. 되게 특이하게 그러신데. 아, 부대. 그래갖고는 여기다가 포도주를 넣어요. 아. 그 다음에 꼬매요.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원래 꼬매져 이쪽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는 바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숙성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포도주 그 왜 병에다 넣고. 예. 숙성시키듯이. 네. 네. 저 그러고서는 저거를 마시는 거죠. 뭐 들고 다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입구만 열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즙이죠. 네. 이게 발로 밟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또 집어넣으면은 그 포도주가 발효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가죽 부대는 이미 낡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효한다는 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뻥 터져버려요. 아, 그래. 뻣뻣해지고 그럴 것 같았어. 뭐? 뭔 소리야? 뻥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부대찌개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적당량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개를 막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리고서는 이러고 놔두면은 같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꼬매는 게 아니라 마개를 막는구나. 예, 그 목 부분이 마개가 되고, 아, 이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얘기가 됐어요? 네네. 네. 아, 이걸 네. 오늘 알았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14강 생각지도 못한 새 길. 오늘은 새술은 새부대 담으라. 네. 그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을까요? 네. 누가복음 5장 조금 길어요. 27절에서 39절. 길게 있는 이유는 전후 문맥을 보기 위해서예요. 네. 자, 제일 이쁜 그 성호 씨부터 읽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됐어요. 쭉 내려가서 38절 함께 읽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 먼저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11지파를 에게는 땅을 나눠주고 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로 분류해서 그다음에 성전을 돌보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분인지 몰라요. 레위 지파 12 지파 아주 하이가 하나님은 웃기시는 분이에요. 자, 12 지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네. 하나님의 것. 그래 12 지파의 장자를 갖다가 다 모아 보니까 그 숫자가 레위 지파하고 가장 비슷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각 지파의 장자들을 한 명씩 다 차출을 하면은 복잡하잖아요. 그죠? 네. 관리가. 그죠? 네. 그러니까 장자들 그냥 집에서 살아.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니네들 장자 노릇 할 거야. 알았지?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장자를 키울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 맏아들 키울 때 돈 들어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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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가 너희들 맏아들 대신에 지금 차출 당한 거야. 응? 그러니까 그 돈을 내야지. 아셨어요? 네. 네. 그래서 10분의 1을 11지파가 10분의 1을 레위 지파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장자의 숫자하고 레위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조금 더 많았어요. 숫자가.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데 이 열두 지파가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성전 세겔을 내거든요. 성전 세겔. 네? 그 성전 세겔은 왜 내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가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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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니까 그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죠. 그죠? 네. 네. 네, 은 30. 그거를 계산해 갖고 11지파로 나눈 거예요. 아, 치밀하네 아주 그냥.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이 레위 지파를 무슨 특별해서 뽑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별에서 뽑혔다고 목에 힘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뽑았게요? 제일 바보 같아서 뽑은 거예요. 430년간 노예였잖아요. 세상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도 그 사이에 없어졌든지. 그렇죠. 그죠? 아니면 반란을 일으켜갖고 지 몫을 찾았든지 그러죠. 그죠? 네. 네. 아니면은 중간에 그냥 다 소멸돼버렸더니. 얘네들이 바보래갖고 노예이면서도 애기만 열심히 낳은 거야. 정말 딱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해갖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웃을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왜곡된 선민의식. 자기네들을 뽑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네. 마치 자기네들이 굉장히 잘나서 우월의식이죠. 네. 그 왜곡. 두 번째는 과도한 기복신앙. 자, 이 기복신앙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기복신앙은 뭐냐 하면은 왜 이스라엘을 뽑아줬냐 하면은 제사장 노릇을 하라고 뽑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 노릇은 안 하고 그저 복만 받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는 또 성별받았다고 그 위에 위거든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제사장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의 제사장은 영적 스승이에요. 스승, 선생, 영적 선생이에요. 무당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는 제사장들이 무당이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열한 지파가 땅을 다 나눠 가진 다음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파견됐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뭐를 해?
예, 영적 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러면은 거기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또 십일조 거둬다가 되고 네. 네, 그다음에 레위 지파에서 차출해 갖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제사장을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있죠. 세례 요한.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네.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 성전에서 섬길 때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저기 요한 저기 유다 지파에 있는 김아무개 레위 나와. 너 그래 갖고는 제사장 노릇 하고 가. 그러면 나 가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종교 엘리트들, 제사장들하고 기독교의 제사장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네. 그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각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주인공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밤낮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고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AD 70년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사장 그룹이 특권층이 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회당이 생기죠, 그죠? 네. 거기 랍비들이 들어가서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그 선생인 거예요. 자. 코치가 힘이 세죠, 그죠? 선수들보다. 네네. 네. 그렇지만 누가 더 중요해요? 선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사들은 뭐냐 하면은 코치예요. 여러분들은 선수들이고. 네. 필드에서 잘, 제대로 잘 살 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큰 형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형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동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원소 그냥.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네. 나를 섬기라 하지 않으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번번이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면은 내 병도 낫고 부자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분 잘 섬기기만 하면은 병 낫고 무리로도 좀 걷고 기적도 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네. 자, 그런데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 마태의 직업은 뭐예요? 세리. 자, 그러면은 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뽑았냐고 그러면은 로마가 자기네들이 직접 징수를 하면은 백성들이 반발하죠, 그죠? 네. 네. 이제 로마에다가 대략 한 20% 정도의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야 나한테 20%만 주고 네 마음대로 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너 연간 그 도시에 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니네들이 이 도시에서 로마 시민 로마에다가 보낸 거는 100만 마르크야. 이만 예를 들자면 이래요. 그러면은 세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200만 마르크를 걷든 300만 마르크를 걷든 간섭을 안 해요, 로마가. 그러니까 100만 마르크만 갖다 주면은
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세리들은 마구제비로 막 걷어들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악당이 누구냐 그러면 사껴. 세리장이었죠. 그렇죠? 네. 네, 세리장. 지금 이 무대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데 그 헬몬산을 끼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북쪽으로 가는 교통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겠죠. 그렇죠. 네. 통행세를 받겠죠. 그렇죠. 네. 네. 마태가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잘 벌었겠다. 네. 그런데 악명이 높죠. 네. 그런데 왜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느냐고 그러면은 원래 마태는 뭐를 했어야 돼요? 영적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가르치고 있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제자들, 학생들이 잘못하면 제일 첫 번째 누구의 잘못이에요? 가르치는 선생님. 네, 선생님의 잘못이에요. 제일 먼저 선생님의 잘못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잘못이 2차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못 말리는 존재예요. 정말 잘난 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네. 절대로 잘난 척해서는 안 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대단한 사람일수록 정말 자기 자신을 그 돌아봐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네? 그리고서 사사시대가 돼요.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가 되는데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 엄청나죠? 네. 그렇죠. 근데 벌써 모세의 손자가 거렁뱅이 노릇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정복하고 나서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레위 사람들은 제대로 옳게 가르치지 않았고 또한 일반 백성들은 레위 사람을 무당 취급했어요. 그냥 무당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네. 그냥 복이나 빌어주고 뭐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안에 무당으로 취직하고 이래요. 네. 그게 레위기에 아주 자세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마태가 제대로 그냥 보통 일을 하면 되는데 이 세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머리가 좀 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그래도 열심히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도는 머리 갖고서는 세리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죠, 그죠? 레위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러면 그 후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그죠? 봤다는 거예요. 그 안 보고 누가 뽑아, 그죠? 차출, 너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본다는 동사 헬라어로 에데 아사토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힐끗 보는 게 아니라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잘 보고 계셨어요. 네. 예수님은 또 얼마나 또 심통망통하신 분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데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맞습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요한은 깁는 거를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이제 눈여겨 이렇게 보다가 제가 남다르구나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는 마태를 갖다가 딱 부르자 마태가 뭐라 그랬어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레위 마태, 그 사람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레위 마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때 큰 찔림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레위 마태가 자기가 레위 사람인데, 그죠? 네. 제가 목사 아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카지노에서 딜러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아니면은 저기 뭐지? 그 카바레? 거기서 웨이터 또 이것도 그 직업을 폄하하는 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목사들은 내가 이렇게 술 시중이나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자 버리고 빨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얼마나 기뻤든지 네. 세리 마태는 자다가 생각해도 잘한 거야. 그래갖고는 부자니까 그죠? 부자니까 모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이제 네.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네. 근데 그때를 놓칠 바리새인이 아니죠, 그죠? 네. 네. 그래. 따라왔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와 의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제자들도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하면서 꼬투리를 잡았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것도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죠? 첫 번째. 네. 두 번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네. 새 시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세리나 창녀. 얼마나 세리가 그 천대를 받았는지 잘 알죠, 그죠? 있는 게 뭐만 있어요? 돈만 있는 거예요. 그냥 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랑과 함께 있으므로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축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생각해봐야 하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엠마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춤을 출 수 없다면 난 당신의 혁명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일종의 그냥 그동안 바리새인 그냥 꼼짝 못하고 율법에 갇혀서 그죠? 웃음도 잃고 그 다음에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어떤 여자가 꼬장꼬장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남자는 출근할 때마다 오늘 해야 할 거 다 적어. 네. 그러고서는 딱 해요. 그거 보고 이렇게 그 퇴근해서는 있죠. 검사에 피곤하다. 피곤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하자 남편 퇴근하는 소리만 들려도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간이 오그라지는 거예요. 벌렁벌렁하죠. 그렇죠. 네. 뭐 다 체크. 하나님이 그런 네 가지 없는 남자를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죠? 그 불렀어. 너 일로 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리고서는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 부자 잘생긴 능력 있는 남자를 또 만나게 했어요. 야, 네. 약간 드라마 막장 드라마 느낌. 좋은 거야? 근데 이 남자는 정말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야, 오늘 쉬어. 돈 주고 가면서 오늘 쇼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온몸에 행복하죠. 그렇죠. 그 사랑 남편한테 언제나 그 맛있는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죠, 그죠? 네. 그러면은 뭐 시원찮게서도 너무 맛있어 오늘 쉬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럽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날도 이 여인이 집안을 이제 이렇게 청소하다가 청소하다가 다락방 청소하는데 낡은 박스를 하나 보게 돼요. 그 열어보니까 그 쪼잔한 남편이 자기한테 주었던
쪽지들 있죠. 매일 줬던 그걸 또 그렇게 모아놨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꺼내 읽으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씩 웃으면서 이 사람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아. 행복하기만 해. 자, 이것이 이제 머리에 확 들어오죠? 가슴에. 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시대를 극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춤을 출 수가 없다면 난 당신의 혁명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춤이 없는 혁명은 파시즘으로 끝나고, 그죠? 네. 가만히 생각해봐요. 북한 생각하면 되죠, 그죠? 네. 시적이지 않는 투쟁은 사람을 수단화할 뿐이다. 깊이 생각해요. 시가 없는 투쟁.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산문보다는 시거든요. 시니까 훨씬 더 풍성한 그 언어죠, 그죠? 네. 이 시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가 산문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게 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인들이 그냥 전도 교회 성장의 수단이 될 뿐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교회는 회귀라 시켜요? 왜?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꾸 우리들은 금욕에 대해서 생각하죠. 절제에 대해서. 물론 금욕과 절제가 필요해요. 훈련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종교생활에는.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전설 있죠. 그 그리스의 네.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반신 반어의 아니 반인 반어의 네. 그 요정이 있어. 요괴의 요괴. 네. 노래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아, 그래서 그거를 항해하던 배는 저절로 그쪽으로 노를 저어가서 그냥 파멸시켜 버려요. 사이렌의 소리가. 그래서 엥 울리는 그게 그 사이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괴의 이름이에요. 샤론 씨 알았어요? 영문과 아니에요, 영문과. 사회복지학과예요. 사회복지학과. 어쨌든 그런데 그 오디세이 알죠? 오디세이. 예. 네. 맞죠, 오디세이? 예. 네. 오디세이는 그 소리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갖고는 돛대에다 자기를 꽁꽁 묶어. 그리고 자기 부하한테는 밀랍으로 다 꽁꽁 막았어요, 귀를. 그럼 명령하기를 자기가 아무리, 그걸로 가려고. 뭐라고 그래도 니네들은 그냥 북쪽을 향해서 계속 노져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 해협에 가니까 아름다운 사이렌, 노래소리.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아 기술을 돌려라 돌려라 발광을 하지만 안 들리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페우스는 수금의 천재예요. 네, 성호 씨처럼 음악에 최고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아름다운 수금을 타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 사람의 수금 소리에 이렇게 빠져들면서 사이렌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못하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심으로써 그것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거물로만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개성과 공감의 시대예요. 아, 개성과 공감의 시대요. 개성 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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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개성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네. 그거를 개발시켜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죠? 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딴 거 신경도 안 써. 네. 그죠? 그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네. 뭐라 그러지?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 그러죠? 네.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원어를 읽어보면은 마음이 꼬장꼬장한 사람을 표현한 건데 그 번역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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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은 그렇게 성격이 꼬장꼬장한 너도 복이 있단다. 아하.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단다.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복이 있단다. 슬퍼하는 사람도 복이 있단다. 네 처지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복이 있단다. 어디에? In you.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개성이 있고요. 자, 저도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부모지만 우리 애들 여행 보낼 때는 다 준비시켜서 보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내려 보냈을 때 준비 없이 왜 보냈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In you. 오늘날 교회는 뭐냐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 전도 봉사 헌금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복 받느냐? 앵벌이를 만드는 거예요. 앵벌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춤을 출 수 없다면 난 당신의 혁명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춤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는 그때만 있어요?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도 계속돼요. 그런데 왜? 그냥 단순하게 CCM, 뭐 그다음에 워십 댄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됐죠? 울지 마. 너 복이 있어. 어디요? 네 안에 있단다. 사탄은 자꾸 있잖아. 나 아닌 다른 데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싸워야 돼. 너 유혹 이겨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자기를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11조 안 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오르페우스보다도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을 활짝 꽃피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기 앉아갖고는 일주일에 교회를 12번 나오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노동은 히브리어로 동의어예요. 동의어. 자, 잘 들으세요. 기도를 노동처럼 하면 노동 없이 잘 산다고 가르쳐요. 그죠? 기도를 노동처럼 일주일에 20시간은 기도해. 그러면 노동 없이도 잘 살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가르치죠. 노동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노동할 때 기도로 영감과 능력과 인내와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개성이에요. 그러면은 노동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그리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성사학당이 중요한 이유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성을 그렇게 해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공감. 그렇죠. 그럼 독불장군이 되죠, 그죠? 맞아요. 네. 공감은 어떻게 일으키는 거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좋아요, 사악한 사람이 좋아요. 정직이죠.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차가운 사람이 좋아요. 1번. 사람. 좁은 사람이 좋아요, 넓은 사람이 2번. 좋아요. 2번. 2번. 얕은 사람이 좋아요, 깊은 사람이 좋아요. 깊은 사람. 지금까지 따뜻하고 밝고 깊고 넓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룩 카도시예요. 그게 카도시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카도시가 뭐예요? 카도시?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히브리어로 거룩이 카도시예요. 카도시인데, 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첫째, 밝다. 두 번째, 빛나다. 세 번째, 새롭게 하다. 네 번째, 헌신하다. 계속 공감을 일으키는 방법이죠? 그러네요. 밝다. 빛난다는 빛의 속성이죠? 네. 새롭게 하다는 소금이죠? 방부제가 없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저를 만나면 새로워져요, 안 새로워져요? 새로워져요. 아, 그 진짜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 저 우울한 사람이에요, 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세요. 그럼 저는 그 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 기도 못해요. 밝다는 게 뭐예요? 남한테 웃어주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가장 밝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집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네? 집사람이 한번 웃어주면 끝나. 그게 빛인 거예요. 저를 만나면 새로워져야죠. 새로워지는 건 제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해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깨닫고 새로워지는 네. 거죠. 네. 그게 바로 공감인 거예요, 공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래요. 속죄 헌금까지 받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속죄 헌금. 이게 뭐냐 그러면 면제부예요, 면제부. 카톨릭이 받았던 면제부. 속죄는 공꼬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목사가 헌금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죄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갖고는, 자, 새해가 되면은 11조 서원을 하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0만 원을 서원하면은 1000만 원 벌게 해준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원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업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11조는 서원한 거니까 띄워먹으면 안 된다고 빚까지 내는 거예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해요. 11조는 자기가 현재 벌은 거에서 10분의 1을 내므로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얘기지. 별의별 희한은. 그 다음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배웠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가장 무서웠고 인 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예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아셔야 돼요. 그 이후로 하늘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 마음대로 해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00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고?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네. 자, 잊지 마세요. 개성과 공감이에요. 네. 네. 개성을 개발하세요. 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안톤 체홉의 그 귀여운 여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안톤 체홉의 귀여운 여인의 그 뭐냐 그러면 남편이 죽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남편을 새로운 남편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이게 소설이 이런 올렌카에게 무엇보다도 큰 불행은 어떤 일에도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세요. 예. 뭐냐 그러면 개성의 시대예요. 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개성을 통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만들 수 있어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방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밝다, 따뜻하다, 새롭게 되다, 헌신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힘들고 슬프고 처지가 엉망진창이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복을 극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돼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잘난 척 했다가는 혼나. 혼나 그냥. 누구한테? 혼난다. 하나님한테. 그 전에 목사님한테 혼난다. 아니, 저 내가 왜 혼나? 하여간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저기 표범 얘기 좀 해봐. 표범. 혼난다. 어? 표범. 표범. 아, 깨달은 게 많을 거야. 아니, 나는 그런 생각에서 이 개성과 공감, 난 샤론이가 생각이 나더라고. 어, 그래? 나 왜? 왜냐면 샤론이가 키가 178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좀 줄인 거 아니야? 178. 아, 178인데 가끔 샤론이가 이걸 좀 컴플렉스, 난 너무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178이란 키가 흔치 않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일부 다처제를 처음 시작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에서, 3번 라멕, 4번 야곱.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TV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크리스천 전문 쇼핑몰 CBS몰에서 전자성경 홀리 이 바이블,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김기석 선생님의 10편 설교 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